안녕하세요. 볼리티비 성혁입니다. 방금 전 유럽 축구 이적 시장 1타 강사죠.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김민재 선수 관련 영상을 또 올렸습니다. 첼시와 맨유 이적 소식을 다루는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 썸네일 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잘 보이시죠? 한국 시간으로 5일 새벽 6시 반에 올린 건데 로마노가 김민재 선수 맨유 이적 소를 거론한 게 이번에 처음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좀 새로운 내용이 있긴 있어요. 예, 일단 관련 내용 보시죠. I wanted to tell you something important about Kim Min-jae, the centre-back, Korean centre-back of Napoli. He's doing fantastic this season. There is a release clause into his contract. It's a bit more than 50 million euros. It's around 50 million euros. This is the release clause that Napoli want to remove. And so Napoli are offering him a new contract. He's doing very, very well this season in Serie A and in Champions League. Napoli want to get a new contract done as soon as possible to remove the release clause or put a different release clause. What we can say is that Man United scouts were following the player already in October, in November, but really important to say that they were also sitting in the stands in the last game between Napoli and Lazio. He's a player they're following, and so Kim Min-jae is one to watch because Manchester United are keeping an eye on him, but at the moment it's important also to say that Napoli want to extend his contract. It's a priority for Napoli to make it a new deal as soon as possible. 아이 친구 참 이게 참 유난스럽기는 한데 예, 뭐 새로운 내용은 딱 하나죠. 어제 라치오전 때 예, 김민재가 잘했는데 그 나폴리가 졌던 경기죠. 이 시합 때도 맨유가 그 스카우트를 보내서 체크를 했다. 그 경기 현장에 맨유 스카우트가 있었다. 요거 하나입니다. 새로운 팩트는. 그러면서 앞에 좀 설명했던 것들 뭐 많은 분들 다 이미 알고 계신 얘기입니다만 나폴리가 김민재 계약서에 있는 바이아웃 조항, 그러니까 릴리스 클로즈를 제거하거나 금액을 좀 높이고 싶어한다. 지금 바이아웃 금액이면은 김민재 원하는 팀이 금방 내고 데려갈 수 있는 바이아웃 금액을 지르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뭐 약속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금액 이상의 이적료를 제안하는 팀에게는 선수가 원할 경우 이적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나폴리가 최대한 빨리 요 계약서를 수정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건데. 근데 만약에 그러려면 급여도 엄청 올려줘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좀 김민재 선수한테 질질 끌려가는 계약을 해야 할 텐데 문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까지 나폴리 계약서를 다시 쓸 이유가 지금 사실 없잖아요. 예. 만약 이적을 지금 안 한다 하더라도 이번 여름에 그 조항을 계속 달고 있겠죠. 언제든 뭐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이번 여름에 이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뭐 올 여름 거치와 상관없이 이 계약서에 있는 그 바이아웃 조항을 네 굳이 네 지금 이미 여러 팀들이 원한다는 루머가 벌써부터 여기저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루머가 또 김민재 선수 메뉴 이적서를 거론한 가운데 지금 메뉴 팬들 사이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핫한 인물입니다. 이미 서둘러서 지금 데려와야 된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여름 시장 이적 순위 그러니까 팬들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면 어떤 선수 어떤 포지션을 데리고 와야 되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김민재 선수를 1순위로 꼽고 있어요. 메뉴 팬들이 SNS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뉴스 댓글들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 데일리메일의 메뉴 담당인 크레이그 호프 기자가 이런 트윗을 올렸어요. 그 라파엘 바라니 이분이 이제 그 김민재 선수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라파엘 바란이 최근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맨유는 바란이 리버풀전에서 리산드로 로페즈하고 함께 선발로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무사히 이런 내용인데 맨유 팬들이 여기 댓글에 뜬금없이 김민재 이름을 줄줄이 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야히야라는 분이 이 호프 기자 트윗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는 올여름에 김민재 바이아웃을 질러야 될 필요가 있어. 바란을 사랑하지만 부상이 너무 잦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그 에릭 센세이셔널이라는 분은 이게 바로 우리한테 김민재가 절박하게 필요한 이유야. 바란은 월드클래스 선수지만 부상 이력을 감안할 때 바란한테 의지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거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바란하고 리산드로 로페즈 조합으로 상당히 메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요 두 명이 뭐 유사시 예 좀 필요한 선수 바란을 대체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대체하지만
당장은 발환이 아플 때 대신 뛸 수 있는 선수 정도를 팬들은 좀 필요로 하는 거죠. 예. 그 제임스라는 분도 장래의 발환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를 미리 스카우팅을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써놨고, 여기 보면 이제 에드라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그게 김민재야, 나폴리가 바이어 금액 높이기 전에 서둘러서 데려올 필요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저 그 밑에 텐하우스 선이라는 테나의 아들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내 생각에는 김민재가 근데 백업 뛰려고 우리 팀 오려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 밑에 CMJ라는 분도 김민재가 백업으로 뛰려고 맨유 올 리가 없지, 우리 현실적으로 보자 유유 이러면서. 이 정도면 굉장히, 예,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네. 김민재 링크가 떴을 때, 팬들이 봤을 때, 아, 이거 좀 별론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김민재 정도면은 맨유에서 주전 먹을 수 있는, 혹은 발란을 대체할 수 있는, 발란의 어떤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반응들인 거니까, 참, 네. 뭐, 김민재 선수가 지금, 나폴리 간 지 1년도 훨씬 안 됐는데, 유럽 모든 팀들이 원하고, 그 팀들의 팬들도 김민재 정도면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선수가 맞다, 뭐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니까. 게다가 이런 그 로마노 같은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서 가장 핫한, 가장 소식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기자한테서 여러 차례 좀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두고두고 보고 또 봐도 좀 신기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 아마 이 여름 이적 시장까지 계속 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매번 소개해드리진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얘기들 또 좀 더 더해지는 얘기들이 있으면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러피안 사커 매거진 조합 ESM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선수, 2월 이달의 선수에 또 김민재 선수 선정이 됐잖아요. 이번 시즌에는 세 번째인데, 역대급 시즌 보내고 있는 김민재 선수 부상 없이 한 시즌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아, 근데 진짜 어떻게 이런 선수가 한국에서 나왔는지 너무너무 신기할 따름이고, 김민재 선수가 다음 시즌 어떤 유니폼을 입을지에 대한 또 이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축구 팬들에게는 굉장히 좀 유쾌한, 재밌는 그런 2022-2023 시즌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